우리 엄마의 모든 포커스는 애들이네. 맞아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이가 대답을 해줘야 돼. 네, 맞아요. 내 모든 중심이 신랑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애들한테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밥 하나 먹었는지 안 먹는지 간식 하나까지도 내가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보여. 네. 그래서 애들이 그저 잘 자랐으면 좋겠고 엄마 소원은 딱 그거 하나야. 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우리 신랑하고 뭐 잘 지내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우리 애들이 잘 클까요? 잘 할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애들이 뭐 하면 좋을까요? 그거에 다 궁금함이 들어있다 그러셔. 근데 이제 중학생이고 이제 6학년인데 뭐 우리 애들 이름만 얘기해도 우리 애들 생각만 해도 우리 기준님이 눈물이 맺힌다 그래. 우리 기준님, 우리 대준님하고 중간에 한번 이별수가 들어와 있었어요. 헤어질 뻔했어, 그치? 근데 우리 기준님이 이 애들 때문에 못 헤어졌다 그래. 그치? 그래서 내가 참으면 되겠지. 내가 참으면, 아이고, 둘이 계속 부딪히네, 많이. 부부가. 안 살고 싶고 남 같아. 지금 한 입을 듣고 자고 있지만 남이야. 두 부부가. 그죠? 네. 그래서 차라리 바람이라도 나서 나갔으면 좋겠어. 네. 우리 기준님이. 우리 대주가. 그죠? 네. 근데 집에 어찌나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지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다 그러셔. 아이고야. 방법이 없다. 내가 참고 사는 수밖에. 내가 이때까지도 내 새끼들 때문에 참고 살았듯이 우리 기준님이 어떤 이 대준님이 바람을 피든 뭘 해도 절대 이혼은 안 한다 그러셔. 애들 때문에.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자리 잡고 나면 내가 얘네들 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애들 크고 나면 내가 이 대주하고 헤어지려고. 맞아요. 둘이 안 맞다. 우리 대주가 고집도 세고 고집 뿔통이다 완전. 그리고 되게 이기적이야 사람이. 그러다 보니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내 말을 전혀 들어주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 우리 기주가 뭐 이렇게 좀 필요한 거 얘기를 했다가도 입을 닫아 자꾸. 말을 시작했다가도 입을 닫아. 맞아. 되게 답답해요. 응. 말 대화가 안 돼. 그지? 네. 그러다 보니 내가 입을 닫고 혼자 끙끙 앓는 격이다 그러셔. 네. 그래서 아이고 우리 기준님 웃고 있고 이런데 우울증 들어있고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공허함이 너무 커요. 내가 애들 보고 살고는 있다는 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우울감이 너무 크다 그러셔. 네. 제가 네. 맞아요. 애들 솔직히 애들을 시댁에 보내려고도 되게 많이 마음을 먹을 것도 많은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우리 기준님 애들 못 돼. 네, 그게 진짜 너무 쉽지가 않아서 진짜 마음 큰맘 먹고 이제 시어머니한테도 얘기하고 시아버지한테도 얘기했는데 그 시댁에서도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못 치게 못할 거라는 것도 그걸 알고. 우리 기준님이 우리 자손들한테 안달복달하고 애탈지탈하고 있는 게 보여. 아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도 못 보낸다 그러셔 우리 할머니가. 기주가 하루만 안 보여도 애들 밥은 먹었나 잠은 잘 잤나 학교는 갔나 학원은 갔나 너무 걱정이 많아 애들한테. 네. 근데 애들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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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있어. 아 맞아요. 네 저희 애들도. 네. 응. 뭐 작은 거 하나에도 애들이 엄마를 찾아 지금. 네. 근데 너무 이렇게 키운다 그러셔 지금. 애들이 조금 강하게 클 수도 있는데 우리 기준님이 조금 내가 너무 품고 있다 그래. 네, 좀 내려놔야 되는데 저도 그게 내려놓는 게 좀 맞는데. 마마보이 만들 거야? 네? 애들?
아니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 애들이 뭘 한계를 해도 엄마, 엄마, 엄마가 있어. 그럼 애들 마마보이밖에 안 돼. 네. 내 새끼 마마보이 만드는 엄마밖에 안 되지. 그러면 애들이 커서 뭐 예, 지금 이 어린애들한테도 그런데 커서는 더하다고. 얘네들이 그렇게 자라온 환경 때문에 결정을 혼자 할 애들이 뭘 못해 지금.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껴서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좀 내려놓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결정장애가 있대요. 네, 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요만한 것도 애들하고 간식 먹는 것까지도 뭐 한 개 사 먹는 것도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지금. 네, 맞아요. 저한테 전화해요. 아, 그래서 저 되게 미안해요, 애들한테.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지 말라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애들 사이에서 큰 애가요, 조금 겉돌 수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서 15살 내년이 되면 애들이 좀 겉돈다 그래. 네.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서 지금도 그런 성향이 좀 보여. 근데 내년 되면 애들과 더 심해서 왕따 아니면 왕따로 살 거라 그래. 근데 우리 기준님이 그렇게 키운 것도 있다면 애들 자체도 너무 의지가 많아. 제가 좀 내 많이 조금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다른 엄마들이 봤을 땐 내려놓는 정도가 아닌 거야. 저는 이 정도는 포기해요. 그 아니? 남들이 봤을 땐 이만큼이야. 그러니 더 내려놓고 조금 이렇게 아들인데 좀 강하게 이렇게 애들이 어디 딸도 이런 딸이 없어. 우리 TV에 보면 마마보이 나오면 욕하는 그런 애들이야 딱 지금. 그게 이제 아빠가 이제 일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빈자리가 조금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애들한테 너무 그랬나 봐요. 네. 심해. 네. 우리 기주가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우리 기주도 마음이 또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도 네. 안 돼. 그 아빠가 신경을 너무 못 쓰니까 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줘야겠다. 이게 너무 이제 오버가 된 거죠, 저도. 그렇지, 이게 네. 신경 쓰는 정도를 떠나서 네. 아까 얘기했듯이 간식 먹는 거. 뭐 친구들이 뭐 하자면 한 5분, 10분 정도 잠깐 하고 와도 되는데도 네. 엄마, 이런 게 있어. 맞아요. 네. 애들하고 못 어울려요. 저희 둘째가 좀 심해요, 그것도. 둘 다 그래요, 둘 다. 네. 큰 애도 그래요. 맞아요. 이거 어떡하려고 이렇게 키워, 애들은. 그건 제 탓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이 좀 이야기도 해주면서 애들을 좀 마음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와갖고 하라 그러면 애들이 우리 엄마가 변했나? 막 이래. 우리 엄마 우리한테 왜 저러지? 관심이 없나? 막 이런 생각한다. 그래서 애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네. 결정할 수 있는지 그걸 줘야 되는데 엄마가 애를 바보로 만들고 있어 지금. 얘들이 하는 건 그저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얘네들은 착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 두 부부가 싸우는 거 얘가들이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아요. 다 알고 눈치를 봐. 그래서 우리 엄마 좀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 애들이 엄마가 시키는 거 엄마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꾸 엄마 엄마 엄마가 있어 애들이.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우리 아빠한테서 상처받은 게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게 있단 말이야 애들이. 그게 애를 바보로 만들고 있어 애 둘을. 말 잘 듣고 효자랑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좀 더 강하게 키우고 애들을 좀 더 이렇게 내버려 둬야 돼요, 엄마가. 지금 우리 기준님이 내려놓는 거에서 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집에 왔을 때는 이런저런 얘기는 해야 돼. 밖에서 모든 행동 너네가 하고 책임을 지고 그렇게 가르쳐야지. 얘들 사회 나와서 적응 어떻게 해. 작은 애는 중학교 가면 더 힘들어질 텐데. 얘도 고집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네, 작은 애가 응. 저랑도 엄청 부딪히기도 응. 많이 해요. 네. 얘 아빠 같아, 둘째가. 제가 아닌가요? 네. 아빠 같아. 그러다 보니 네. 우리 기준님하고 자꾸 부딪혀. 그래서 얘 고집이 네. 상당해. 근데도 내가 내 거를 누르고 애가 엄마한테 맞추고 있어. 우리 엄마가 좋아하니까. 근데 학교 가면 애들하고 힘들어져. 중학교 가서 적응이 안 된다 그래.
둘다지금밥을네. 만들고있어엄마가제가많이아이들을좀내려놓고제가많이노력을해야될것같아요애들한테도아이고야저희여기는나가는삼재여기는들어오는삼재나가는삼재들어오는삼재두집에네.삼재가계속이렇게부딪혀요계속네.그런다고어디가삼재풀어라고해줬더니기똥으로도안들어우리기주가괜찮아이러면그냥넘어가면돼그러다보니자꾸이별공방이들어와둘이서두부부가저희는끊기지가않나요저희신랑이랑저랑우리대주가그렇게헤어질마음이없어요그리고우리기준님도애들때문에도내가지금못헤어진다그래그래서좀더나이들어서내가애들이대학교만가면어느정도조금성인이되고나면내가헤어져야지라는마음은있잖아그래서아이고한입을듣고자면뭐하니저는진짜너무이제애들은제가키우더라도정말신랑이랑은진짜끝을내고싶거든요아빠없는애들안만들고싶잖아지금도있으나없으나똑같지만그래도이름만이라도아빠가있었으면좋겠잖아괜히기죽을까봐내새끼그건맞는데근데욱해가지고한번씩이렇게보면하내가저인간하고내가그냥내가혼자키우고말지했다가또한편으로또생각하면아휴또내새끼들아빠없는애들만그냥참고살아야지이게있어요우리기준님이왔다갔다왔다갔다변덕이되게심해요네그렇긴한데아제가너무바보같은거예요지금막되게신랑이랑같이살면서너무바보같은거예요왜신랑왜처음부터다맞춰줬잖아요지금애들한테하듯이우리기준님이그렇게맞추고살다가이제와서안맞춘다고하니네.우리대주님은대주님대로서운하고그렇게만든거다우리기준님이만든거잖아처음부터이렇게조율을했어야되는데내가좋아하는마음이크고사랑하는마음이크다보니어그래해달라는거다해주다가이제와서안하니섭섭하지큰아들같은데완전네.아들셋을키워야되는데우리기준님이근데얘네둘이는말이라도잘듣지말도안듣는큰아들이야사춘기큰아들같아저희신랑은그러면지금사업을하고있는데그사업에놓지를못해요올초들어갖고부터계속죽어라죽어라했을건데네이사업을근데우리대주가할줄아는게네.이걸놓으면할줄아는게없다취직도못한다저성격에맞아요네.누구한테붙어서살질못해누가나한테지시하는거되게싫어하는사람이야 내가하면했지네.그래서위에서야되는사람이야그래서사업이안되고돈이안되더라도못놓는다그래그러니까그렇게자꾸그거를진짜뭐누구밑에서일을못한다는거를자꾸만그거를가지고있어서다른걸안하려고해요못해요어디네.들어가도나와요사람들하고그닥네.그렇게잘섞여서융통성있게지내는사람은아니다그래그래서그냥내가이렇게노는사람으로는좋을지언정우리대주님이그일적으로아래위로관계는뭐사람들하고는못지내는사람이우리대주님이야그래서우리대주님이그래도지금하고있는거에서그래도삼재좀나가는삼재라더많이힘들었을거다그래그래서2년정도지나야그래도우리대주조금숨은쉬겠다그래큰돈은아니더라도근데작게작게가야되는데자꾸한방한방한방이야이거 네.자꾸한방을생각해이거하나만터지면돼이게있어맞아요그러다보니자꾸일이막혀작은거들어오는걸쳐다를안봐작은걸쌓여야큰게될텐데작은거는쳐다보지도않고자꾸큰거위만쳐다보고있다그러셔그렇게몰래몰래했다가터지고터지고네.너무답답하고막그래서저는근데우리기주가얘기해도안들어네왜나내가알아서하는데이거야네저몰래했던것도많아가지고그래서우리기주얘기도듣는사람아니니괜히그것때문에스트레스받지말라그래그래서그냥알아서하게저도그냥내려놔봐돈만갖다주라그래한달에필요한돈만
그건 어떻게 해서든 우리 대주가 구해다 줄 거야. 그지? 한 달 필요한 생활비는 갖다 주잖아. 네. 그러니, 자꾸 잔소리 하면 난 나대로 스트레스 받고 우리 대주는 대주대로 스트레스 받아. 말 듣는 사람 아니니 괜히 거기다 대고 힘 빼가지고 그 미운 마음 자꾸 가지지 말고. 근데 저는 진짜 애들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저희 신랑이 진짜 여자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빌미로 그냥 헤어지고 나도 그냥 위자료 받고 그냥 땡치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나도 시댁한테 할 말 있고 이제 시댁 뭐 부모님한테도 할 말 있고 나도 큰 소리 치고 이제 나오자 이런 생각에 아까 처음에 진짜 바람을 폈으면 좋겠는데 근데 바람 필 위인도 못 돼. 고지식이 말을 못 해. 진짜. 옆에 여자가 응? 이렇게 막 벗고 막 이렇게 다녀도 쳐다도 안 볼 사람이 우리 대주다. 그러니 우리 대주하고 기주가 너무 거기에 바꾸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은 내려놓고 어차피 지금 이때까지 애들 보고 살았잖아. 지금 문제는 애들이 더 커. 두 부부의 문제보다. 저희 시댁에서도 저한테 되게 미안해 하세요. 아들 이제 저희 신랑이 자꾸 이렇게 일만 벌어놓고 이제 애들 거의 막 제가 케어하고 하는 거를 많이 보시고 하니까는 저한테도 많이 미안해 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제 그만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면은 그러지 말아라 이제 많이 말리시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세 한타 하실 때는 저한테 이제 하시더라고요. 원래 시댁이잖아. 팔이 안으로 굽지. 그게 너무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안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시지? 자, 그래서 결론 내자면 우리 애기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네. 해서 좀 강하게 키워서 마마보이 만들 거 아니면 딱 잘라. 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게끔. 결정장애가 너무 심해. 네. 그러니 그 결정 애들이 스스로 지금부터라도 연습해야 애들이 더 커서는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강한 아이들이에요. 약한 아이들은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너무 끼고 돌다 보니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엄마 좋아하는 거 하다 보니 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준님이 내려놓고 강하게 키울 땐 강하게 키우고 그 대신 집에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해서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셨죠?